백제비 남들을 채우신 우리의 용감한 정찰병들의 장한 모습을 모두 보았지요. 하지만 우리 앞에는 더 위험한 몬스가 나타났답니다. 그럼 그 후 이야기를 잘 들어주십시오. 몇 놈의 꽃동산 정찰병들 때문에 이 꼴이 됐다지. 예, 정말 만만치 않은 놈들입니다. 그런 놈들과 맞서서는 안 돼. 헥! 그까지 놈들이야 그저 단숨에? 아니다! 꽃동산은 이 범송이와 같다. 모든 무기들이 땅속에 있거든. 그래서 난 각성이 없는 애숭이, 애숭이들을 녹여 땅속을 잘하는 놈을 하나 잡아오자는 거다. 이게 바로 나의 물가미 작전이다. 글쎄 정말 몰라보기 컸구나. 참, 넌 지금 무슨 일을 하니? 난 두더지 박사의 저수로 일하고 있어요. 저수? 예. 이야, 사실 난 정찰병이 돼서 적재비 대장놈을 내 손으로 잡아 없애자고 했는데. 그럼 대장놈을 그냥 남겨두고 왔을걸? 예? 배고프다. 며칠째 굶었더니 이거야 어디. 이야, 혹시 물망초 특무대장님한테 먹을 게 없겠나? 이야, 이거 먹을 거 좀 없습니까? 자, 이거 줄 테니 조금만 좀 주십시오. 야, 너 이게 어디서 나서? 아, 죽은 대장 방에서 슬쩍했죠. 그래? 이게 뭐야? 저 순양이들이 조서동산을 치는구나. 대단해. 우리도 꽃동산 놈들을 저렇게 침묵해 버려야 한겠네. 야야, 빨리 어쩌리. 불사르고 몽땅 죽여라. 야, 이 자국에 족제비 대장 맞지? 예, 이렇게 왕별까지 척 달았습죠. 야야, 대장이 무슨 귀신이랑 째까리가 됐을 텐데. 그거야 모르지요. 아, 철갑상어 기지에서도 관 속에서 나왔는데. 가만. 그렇지, 꽃동산 화목축전에 가짜 대장으로 갔던 대장의 동생이. 아, 그럼 승량이 분이 특사를 가입. 맞다 맞아. 남은 놈들을 몽땅 모이게 하라! 예! 형님, 우리한테 계속 좀 있어라. 좋아. 야, 우리 승냥이한테 붙어서라도 꽃동산 놈들을 꼭 복수해야 돼. 이 놈들을.
어디 보자. 아이고, 이건 딱 도라니까 파도야. 야, 악당으론! 형님, 형님, 이제라도 저런 신호를 날립시다. 예? 꽃동산과 가까운 곳이야. 아, 그래도 고래밥이 되기보다는 낫지요. 형님! 비켜! 재수 없이 질질장에서 이건... 신호! 신호를 보내라! 6호 해구에서 전한 신호입니다. 아니, 적재비 부대 쾌속정이 함대 폭풍! 거래가 적재비 부대 계속청을 삼켰다. 이건 분명 청소동산을 타고 앉은 승냥이 놈들의 작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적재비 폐장병 놈들이 승냥이 놈들에게 넘어갔다는 것인데, 그럼 이제부터 청소동산과 가까운 여기 6호 해구에 대한 경비를 강화해야겠어. 괜찮아. 그만하면 청찰병이 될 수 있겠는데. 이젠 적재비 놈들도 다 망했는데 종찰병이 돼서 뭐래요. 어쨌든 난 형님들보다 더 큰 공을 세울 수 있는 일을 좀 해보자는 거예요. 어때요? 그런데 내 형이 찬성할까? 그래서 형님한테 말하는 거지요 뭐. 그래, 알겠어. 줄다람이 형이 제일이야. 빨리 와. 자, 가자. 예. 두루지 박사 선생님도 함께 있었으면. 선생님은 바빠서 오지 못해요. 밤새 가. 자. 아, 맛있다. 자, 요거트. 아. 아. 뜨거워. 뜨거워. 선생님은 내일 여러 동산을 연결하는 굴뚝기 공사를 덮기에 토끼 동산으로 떠나는데 나도 함께 가거든요. 그래. 아주 중요한 일로 가는구나. 예. 매사에 주의해라. 걱정 마세요. 토끼 동산에 갔다 오는데 무슨 일이 있겠다고. 뭐? 야. 너처럼 놀다간 나쁜 놈들에게 걸려들 수 있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지. 나쁜 놈들에게? 치. 얏! 얏! 적재비 놈들을 채우시고 돌아온 정찰병 형님들을 열렬히 축하합니다. 받으세요. 오른 버기지를 까부시고 희생된 그 거순도치의 동생이요. 예? 정찰병 은도치! 은도치요. 형님. 상하다. 상해. 야, 우리 밤새기도 너처럼 정찰병이 됐으면 얼마나 좋겠니? 밤새긴 나보다 훈련을 다 잘했는데 이젠 싸워볼 놈들이 없어졌다고 하면서 두두지 박사의 처수가 됐어요. 뭐라고? 카카. 기동산에서 벌리고 있는 도로공사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자. 이제 여기 삼봉산만 관통하면 여러 동산들을 연결하는 고속도로가 완공되는데, 그 구체적인 것은 나의 조수가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공사를 빨리 끝내기 위해서 여러 동산의 굴뚝기 명수들이 참가하는 굴뚝기 경기를 하려고 합니다. 카카, 저걸 극 폭파해 버릴까요? 무슨 소리? 앞으로 다 우리 것이 될 텐데. 그 말씀입니다. 카카, 얼가미 작전에 참가할 특공대가 준비됐습니다. 좋아. 한
정가는 명명 용수들이 다 모였구나. 저건 뭐야? 두더지 박사의 저수가 조종을 하는 거예요. 야, 굉장하다. 겁먹지 말라요. 형님, 어떻게 하든 꼭 1등을 해야 돼요. 아, 꼭이요? 오늘 경기에는 땅굴 파괴 명수들인 검은 두더지, 오소리 선수와 잿빛 깡충이, 그리고 청소 선수가 참가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밤새가 1등을 한 청소 선수들이구만요. 밤새가 우리 형님을 박사 선생님한테 좀 소개해줄 수 없니? 예? 소개요? 응, 난 배우고 싶어서. 이야, 딱하다. 박사 선생님한테는 아무나 소개하는 게 아닌데. 아이고, 밤새가 좀 도와주렴. 사실 형님은 승냥이 놈들한테 매를 맞아 말은 좀 도둑지만, 야, 얼마나 배우고 싶어 하는지 몰라. 불쌍한 우리 형님을 좀 도와주렴. 어? 하긴 무슨 겁을 탄 선수인데. 좋아요, 내가 도와주겠어요. 얘들아, 형님 빨리요. 어야. 여기가 적재비 놈들의 계속적이 없어진 유코의 그루구나. 조금 있으면 밤새기가 꽃잎포를 타고 지나가겠구나. 처음 보내보니 밤새기 희망이 대단하던데. 대단하긴 붕 떴는데 난 그 일을 생각하면 마음을 넣을 수 없어. 그렇다고 너무 욱박 지르지 말고 잘 타일러줘. 유기성 꽃잎포와 전화 연계가 됐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예. 그렇게 배우고 싶어 한다지? 예, 줄 꼭 좀. 밤새기가 소개했는데 내 도와줘야지. 예, 야. 예. 형님한테서 전화가 왔어. 그래? 형님이에요? 밤새가, 지금 승냥이 놈들이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데 주의해라. 다 알아요. 치, 형님은 괜히 걱정하면서. 올가미, 올가미, 나 물개 사모. 작전에 들어간다. 작전에 들어간다. 밤새기 형은 뭐라니? 우리 형은 적재비 서글에서 특별 포자 가능한 종찰병이에요. 아, 그런 말을 아무 데서나 하면 되나? 아, 이젠 적재비 놈들을 다 잡아 없애지 않았습니까? 그렇게만 생각할 게 못 되네. 지금 승냥이 놈들이 청소동산을 타고 앉아 날치고 있단다. 알겠습니다. 참, 청소동산이 승냥이 놈들에게 먹혔는데 어떻게 살았어요? 글쎄, 그 악기 같은 승냥이 놈들은 우리 열두 형제를 다 죽이고 뭐라고 이 거리도 그 놈들이 뭉뚱. 그래서 우린 꺾꺼동산에 가서 살자고 하는데 받아줄런지. 받아줄 거예요. 그랬으면요, 얼마나 좋겠니? 야, 저거 보라요, 저거! 집채바른 거래가 춤을 추는 게 굉장해요. 빨리요, 빨리! 응? 거래가? 정말 굉장하구나. 깜짝아! 응? 아니,
단순히 나서라. 어? 그렇지 않으면 목숨이 덜컥. 두더지 박사와 그의 연구자님만 가지고 저영이 물러가겠다. 두더지 박사가 누구야? 어? 저기 있구나. 야, 그러네. 예. 가만. 저놈들이. 아, 형님, 죽자고 그래요? 야, 이거 놔라. 이게 무슨 짓이오? 에? 참, 이건 또 어떤 놈이야? 야! 야! 나인 문고를 가지고 피합시다. 열쇠는 밤새기 안 돼 있네. 예? 열쇠가 열쇠! 아니 방 열쇠! 가요! 야! 야! 어! 자! 어. 선생님 빨리! 어, 다 됐다. 야! 여 애순이 놈아, 어디다 대고 감히 나한테 맞어? 야! 대장이 맞는다. 오신 박사 선생이 언제 주먹 쓰는 법을 다 배우셨다. 아이고, 속았구나. 아, 네 놈이 그런 놈인 줄 몰랐구나. 아,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니? 어? 알았으면야 두더지 박사도 또 귀중한 이 문건들도 우리 손에 들어오게 도와줬겠니? 야, 날 똑똑히 보라. 내가 바로 물망초! 어? 이 흉놈과 맞서 싸우던 물망초다! 그리고는 경비대장을 하던 예희팔이야. 네 놈들이! 너처럼 놀다간 나쁜 놈들한테 걸려들 수 있어! 걸려들 수 있어! 야 놈아, 오늘은 내가 네 놈의 꼬리를 잘라버릴 테다! 내 꼬리는 네 흉놈이 끊어놨다! 물망초, 곧 똥산놈들이 온다. 빨리 탈출하라. 야, 빨리! 아, 악독한 원수놈들이 아직도 살아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몰랐음. 내가 정말 어리석었구나. 아이쿠, 늦었구나. 야, 빨리! 늦었어! 작전은 성공이다. 전하
이게 뭐야? 눈을 떠라. 밤새기가 무사하니 됐어.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니? 무슨 일을 저질렀나 말이야. 동생 때문에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놈들은 시련을 겪어보지 못한 애들을 넘겨 꽃동산을 먹어보자고 하고 있어. 그러나 그것은 오산이지. 섣불리 던진 놈들의 올가미는 저놈들의 숨통을 조이는 꽃동산의 올가미로 될 것이요.